1번 평화 정리에 의하면 주파수대역이 60에서 3.6kHz인 신호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자 그래서 표본화 주기는 요 1/5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FM 분의 1 요거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요거 메시지의 가장 높은 주파수니까 2 곱하기 3.6K분의 1 요거는 얼마입니까 7.2K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2번 다음 중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 자 FS는 이거죠 요거는 오버 샘플링 요거는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정보를 복조할 수가 없어요 정답 1번 3번 5kHz의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그래서 TS는 2 FM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5K분의 1이니까 10K분의 1 그래서 요거는 100 마이크로 세크다 정답은 4번 4번 다음 중 자 DWDM에 사용하는 파장 대역이 틀린 것은 그래서 WDM을 분류하면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바로 코스한 댄스한 요 두 개로 이건 아주 파장을 고밀도로 다중화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밀도로 다중화하는 거다.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이는 파장 대역은 0.4, 0.8, 1.6 요 정도를 쓰는 거야. 알겠어? 정답은 1번. 간단간단하게 하겠어요. 5번 광통신의 전송 용량을 증대시키는 기술로서 가장 간계가 적은 것은 자,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WDM 기술이지 2번이 가장 간계가 깊고 응? 전송 용량을 증대시키려면은 분산이 모두 분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 생겨야지 거기에 솔리톤 기술이 들어간다. 그리고 EDFA는 광통신 증폭기가 되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강도 변조는 전송 용량 증가와 무관하다. 3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간계가 더 적은 거는 4번이 된다. 6번 다음 중 광 케이블 기반 광통신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광통신은 현존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광대역성입니다. 광 케이블은 현존하는 매체 중에서 가장 저손실성입니다. 광 케이블은 기존 전자통신 시스템과 간섭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무유도성, 비유도성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광 케이블은 굉장히 가늘고 가볍다. 세경 경량이다. 맞아요. 단점이 뭐예요? 접속이 곤란하다는 거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거가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아주 기본 문제죠. 7번 전파통신이 가능한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그래서 그냥 가시거리를 구하는 공식 그러면은 7.14 루트의 KH 그런데 두 지점이 주어질 때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이거는 두 지점이 주어졌을 때고 일반적인 거는 이 공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죠? 여기서 K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의 4 적용한 그런 공식이다. 8번. 자, 다음 중 중계국에서 할당된 여러 개의 주파수 채널을 다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공용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ETRS는 여기서 보면은 트렁크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주파수를 트렁크드 시켜서 여러 가입자가 사용하게 한 거죠. 10개의 주파수를 100명이 쓰게 한 거야. 자, 그러면 1번 음성과 데이터 전송 가능하다. 그렇죠? 경찰청 TRS, 한국공항공사 TRS 뭐 이런 각장 바로 어떤 동일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채널당 주파수 이용률이 낮다 높다 높다 뭐보다 셀룰라보다 왜 얘는 바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야지 트렁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시간 제한 안 하면은 트렁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주파수를 100명이 쓰게 한다면은 10명이 계속 쓰면은 90명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용시간 제한하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률이 높다. 셀룰라에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신속한 호우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예전에 이렇게도 불렀어. 큐콜이다. 여러분들이 PTT라는 거 알죠? 네, 프레스토 톨크 누르고 말하고 띄고 듣고 하는 그게 TRS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거다. 4번 산업용 통신에 주로 이용된다. 그렇지? 그래서 포항제철 TRS도 있어. 뭐 택시회사의 TRS도 별도로 있어. 그래서 이 어떤 동일 소속 가입자 간 통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셀룰라하고 다른 방식은 뭐예요? 얘는 굉장히 셀 반경이 넓다, 좁다? 넓다. 셀룰라는 셀 반경이 아주 좁은 데 비해서 얘는 아주 넓어요.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9번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에서 30기가 사이의 전자파를 지칭하는 거예요. 1기가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런다. 그러니까 파장이 굉장히 짧죠. 1번이 답이다. 2번 광대역성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으니까 직진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이득이죠. 예민한 지향성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이득은 요거에 이게 직경이에요. 개고율이고 예민한 지향성은 그죠? 그래서 파장이 짧으니까 이득이 크고 파장이 짧으니까 지향성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성이 예민하다는 거는 아주 강한 직진성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파라볼릭 안테나 같은 경우 이런 빔이 이렇게 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성통신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런 빔이 날아간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잡음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SN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간단간단하게 한다 그랬어. 10번. 다음 중 병렬 전송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비교 대상은 직렬 전송이 생각이 나야 되겠지. 1번.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어디예요? 프린터 같은 게 병렬 전송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프린터하고 뭐 본체하고 멀리 못 뛰지? 1번 맞다. 2번 단위 시간에 다량의 데이터 고속 전송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이 여러 가닥이니까. 3번 비용이 많이 든다. 예, 여러 가닥이니까 그런 거죠. 4번 한 번에 한 비트만 전송이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 가닥이니까 여러 비트가 동시에 전송될 수가 있다. 4번이 틀렸다. 11번 다음 중 동기식 전송 방식과 비교한 비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동기식 전송은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코리아를 치면은 모니터에 코리아가 뜨지? 이게 비동기식 전송이야. 알겠어? 스타트 비트가 필요한 거죠? 동기식 전송은 뭐예요? 일반 통신에서 쓰는 전송 방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자 단위, 비트 단위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올바른 것 찾으래. 1번 블록 단위 전송 방식이 아니죠. 한 글자 한 글자 보내는 거니까. 2번 비트 신호가 1에서 0으로 바뀔 때 송신 시작을 의미한다. 맞아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앞에 스타트 붙이고 뒤에 스톱 붙인다는 의미다. 3번 각 비트마다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이다. 예, 이거는 비트 지향형인 동기식 전송 방식이죠. 예, 그래서 문자 지향형 동기 방식은 뭐예요? 바로 비트 지향형 동기 방식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올바른 건 2번밖에 없다. 전송 속도와 전송률이 높은 거는 동기식이지? 비동기식은 아니다. 정답은 2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네. 13. 문자 동기 방식에서 에러 체크하기 위한 코드는 아까 얘기한 이거는 10개의 전송 제어 문자를 쓰는 거예요. ETX는 뭐야? End of text지? STX는 스타트 오브 텍스트야. 스타트 오브 텍스트. 자, BCC가 뭡니까? 블락 체크 캐릭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ETB. 뭐 SOH. 그지? 이거 뭐야?
스타트 오브 헤딩 엔드 오브 트랜스미션 블락. 그죠? 이렇게 한 10개 정도 대용. 14번 아주 좋은 문제다. 다음 중 버추얼 랜 표준 프로토콜의 VLAN 태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버추얼 랜이다 하는 게 이제 가상, 이게 이제 가상화 시켰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상화 시켰다. 이거는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인 걸로 매핑 시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스위치 포트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거는 VLAN 뭐 10, 요거는 VLAN 11, 요거는 VLAN 12, 이렇게 별도의 네트워크처럼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게 버추얼 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포트 기준화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맥 주소를 기준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알겠어? IP 주소를 기준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기준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거를 트렁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버추얼 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트렁크를 통해서 얘들하고도 접속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소속을 표시해 주는 태그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게 뭡니까? 바로 버추얼 랜의 태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태그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이선의 프레임에 삽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선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시는 내용이죠. 맨 앞에 프리엠블이 붙고요. 그 다음에 디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붙고요. 소스 어드레스가 붙고요. 여기에 이선의 타입이 붙어요. 이선의 타입이나 랜스가 여기에 붙어요. 그리고 우에서 오는 요 페이로드가 들어가고요. 아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하는 CRC가 붙지. CRC 뭐 32자 CRC가 붙지. 아주 간단한 거야. 아,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인터프레임 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에다가 이 태그를 삽입하는 거야. 자, 이게 얼마냐? 바로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요 태그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는 것도 조금만 얘기해 줄게. 요거는 뭐예요? TPID는 태그 프로토콜 식별자라는 거야. ID니까. 요게 한 16비트 정도 돼. 그 다음에 이제 PCP 요게 한 비트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DEI. 자, 이거 조금만, 이게 세 비트구나. 미안해. 이게 세 비트. 이게 한 비트. 그리고 이제 VID. 이게 12비트 정도 된다. 그래서 다 더하면은 얼마야? 32비트가 되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TCI라 그래요. 태그 컨트롤 인포메이션. 뭐라고? 태그 컨트롤 인포메이션. 어? 이거 뭐라 그런다? 뭐야? 태그 프로토콜 아이디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 PCP는 뭐야? 아, 자, 이 기사 버전보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 여러분들이 우선 코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선 코드 포인트다. 코드 포인트다. 이게 이제 TCP예요. 이거 우선순위 표시해주는 비트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알지? 이거 세 비트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거는 000에서 111까지 표시할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DEI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겠지만 한번 조금 확인 정도만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자, 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VID니까 VLAN의 ID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VLAN이 어느 프레임에 속하는지, 어느 프레임에 속하는지를 표시해주는 ID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문제 풀자. 자, 1번 이더넷 프레임 앞에 버추얼 랜, 벌써 틀렸지. 프레임 앞에 붙이는 것도 틀렸고 캡슐하는 것도 틀렸어. 뭐 한다 그랬어? 여기에 삽입한다 그랬지. 이거 답은 그냥 1번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TCTP ID는 0x8100 고정된 값. 맞아. TCI는 버추얼 랜 정보와 프레임 우선순위. 맞아. VDI는 뭐 아이디 쓴다. 그지? 여기 출제한 친구도 이런 걸 안 물어보잖아. 그지? 좀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기사는 기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술사나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 자, 넘어갑니다. 15. 다음 중 고속 랜으로 대학 캠퍼스나 공장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랜들을 연결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지? 이거 뭐로 연결해? 광으로 연결하잖아. 응? 알겠어? 광으로 연결하는 FDDI. F가 5겠지. 정답은 1번. 16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데이터 교환은 회선을 동점하는 회선 교환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눠지나, 축적 교환 방식은 스토어한 다음에 이 포워드 해주는 이런 방식이지. 그래서 요거는 다시 메시지 교환
패켓 교환. 이거는 다시 버추얼 콜, 버추얼 서킷.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분류되는 거는 이해되겠어? 정답은 4번 프레임 교환 방식은 해당 없다. 7번 다음 중 동적 버추얼 랜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포트 이용하는 것은 정적이겠지. 맥 주소 이용하는 게 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비트 방식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비트 지향형의 대표적인 것은 이거지. 네, 이런 거. 자,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쓴 게 LAPP, 뭐 LAPT 이런 것들은 다 비트 지향형이다. 알겠어? 정답은 BSC는 문자 지향형이라 그랬지. 이런 것들은 다 문자 지향형. 바이트 지향형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은 바이트 지향형이라 그래. 바이트 지향형, 문자 지향형, 비트 지향형, 요 세 가지가 있어. 19번. 다음 중 통신 시스템의 동의 계층 또는 동의 개체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하는 프로토콜은 자, 같은 위치.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프로세서 간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 프로세스 간 프로토콜이다. 20번 다음 중 패리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는 거예요? 오류 검출하려고 하는 거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안 했어? 12번 다음 중 공통선 신호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넘버 7 신호 방식이 공통선 신호 방식이죠. 공통선 신호 방식은 어때요? 여기 있다면 요게 이제 트래픽이라면은 요 트래픽 말고 별도의 신호 처리를 위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것이 이게 공통선 신호 방식이야. 자, 그래서 이 통화로하고 별개로. 1번 통화로와 신호 전송이 분리되어 다수 통화에 필요한 신호를 한 채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렇지. 아날로그 넘버 6부터는 공통선이 돼요. 넘버 7은 당연히 되는 거고. 4번 국간망 분포되어 있는 트래픽 부하를 조절하기 위해 전화국 간에 주고받는 신호 방식이다. 트래픽을 부하를 조절하려고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 신호 신호 전송하려고 있는 거야. 넘버 7 신호 방식이라 그러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말로 이거를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지.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개별선 신호 방식도 있지. 이런 거는 뭐가 있어? 뭐 R2라든가 이런 거 있어? 자, 정답은 4번이 답이다.